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인데요. 장래 정치 지도자 중 비호감 1위는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. 비호감 1위는 누군가 보죠. 장래 정치 지도자 중에서 국민들이 뽑은 비호감 1위가 누구일까? 21일 한국갤럽달입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개 인사 6명의 호감도 조사 결과 이준석 국회의원이 장래 정치 지도자 중 비호감 1위로 기록했어요.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비호감이 됐나요? 홍준표 대구시장이 2위. 예상대로 홍준표도 이제 그만 나와야 돼요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3위가 됐네요. 이재명이도 싫고 한동훈이도 싫다 이거예요. 3위를 했네요. 조국혁신당 대표가 5위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6위였습니다. 거꾸로 말하자면은 실제로는 비호감은 이준석이 61%, 홍준표가 60%, 한동훈이 58%, 조국이 이재명, 한동훈이 모두 58%. 대선에 나오면 둘 다 동점이겠네요. 조국이 54%, 오세훈이 50%입니다. 호감도는 오세훈이 36%, 조국이 35%, 이재명이 33%, 한동훈이 31%, 홍준표가 30%, 이준석이 27% 나타났습니다. 성향 돌려보면 보수층에서 오세훈, 한동훈 각각 56%, 홍준표 37%, 진보층에서는 조국이 64%, 이재명이 58% 호감도가 높았습니다. 한동훈을 제한 5위는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호감이 높은 편이었고 한동훈은 여성들이 저기 좋아하는 타입이죠. 아주 깔끔하고 쌤님처럼 생겼죠. 그 좀 저기 신사적이고 그러니까 거칠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비도덕적인 사람을 여성들은 안 좋아하죠. 한국갤럽은 지난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상위 6명을 기준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.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습니다.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3.1%였으며 응답률은 12.2%입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봤을 때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범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액면 그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은 서울시장 오세훈을 해야 되겠네요. 보니까. 그러나 이제 저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. 개인적으로는 오세훈과 한동훈, 나경원 모두 여당 쪽에서 나쁘지 않은 인물이에요. 내가 보기에는. 뭐 원희룡도 있고 그쪽에서 홍준표만 아니면 거기서 좀 뽑아내야 될 이준석이나 홍준표만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을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뭐 유 누구죠? 그 대구 출신 유 뭐 그 사람도 지 부모 때부터 정치 국회의원이었는데 아주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죠. 유 씨인데. 내가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중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도 괜찮고 오늘 개인적으로 오세훈, 한동훈, 나경원, 뭐 원희룡 또 유 그 정치인 유 씨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중에 비호감 1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